만들었습니다. 이거 많은 체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다양한 부스들을 체험을 해볼 텐데 과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랑 체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설레는데 저는 일단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? 내가 직접 만드는 로봇팔 이거 어떨까요? 선생님 뭐 체험할 수 있는 거 있어요? 사탕 뽑기 하고 있어요. 사탕 뽑기요? 아래에서 주사기를 빈 만큼 위에서도 이렇게 빌린다는 건데 파스칼의 원리 하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이게 뭐, 오, 모았어. 뭐야, 이거 엄청 재밌어. 오, 대박. 아, 어떡해. 아, 총 제가 5개를 뽑았습니다. 짜잔. 저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된 여기 물고기 보이시죠? 네. 빨간색으로 발이 따라가시죠? 문어. 문어도 있는데, 제가 이걸 빨간색 빛이 나오는 상자에다가 물고기만 보여요. 아까는 조금 다르게 물고기만 네. 보여요. 초록색 상자에다 넣으면 문어만 보여요. 네, 문어가 좀 더 잘 보여요. 시합성을 이용한 거에서 빨간색을 비치면 스케치 자체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다 보니까 빨간색은 안 보이고 빨간색이 비춰지면 다른 색깔이 보이는 거죠. 이게 제 이름을 점자로 만든 건데 이은, 유, 니은, 미은, 이 니은, 이 윤민이에요, 이렇게.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날개 뜨셨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조립이 무엇인가요? 페가수스요. 지금 하는 게 가장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? 완성이 됐습니다. 누가 한 거예요? 제가요. 진짜요? 제가 지켜봤어요. 신기하다. 이게 크랭크 축을 이용한 오토마타인데요. 회전 운동을 완보 운동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돼요. 짠! 이렇게 보면 돼요? 네, 눈만 대고 보면 돼요. 로봇이 키스 날리지 않았나요? 네,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로봇의 구애를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받을 줄 알았고 받아들여야죠 뭐. 어서 여학생 중에 머리핀이 부동자주고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이 궁금해요. 이런 부스 운영들을 직접 해봤는데 운영진 이렇게 보조는 약간 처음이어서 다른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. 그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진짜 대단했어요. 네, 오늘 저와 함께 안산 사이언스 과학축전 다양한 체험과 또 부스들을 둘러봤는데요. 그리고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책,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소개하러 돌아올게요. 지금까지 안산 브이로그 윤민이었습니다.